자전거는 박스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일단 그 기내로 들고 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10kg 이상이면 무조건 그 화물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아예 미리 여기 오기 전에 모든 화물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모스크바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갑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리투아니아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5시간을 대기해야 됩니다. 여기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입국을 하는데 그래도 쉽게 입국을 합니다. 공항에서 빌루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갈아타고 현재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입니다. 우리가 발도 여행 첫날 머물렀던 에언 빌루스 호텔입니다. 그래도 공항, 빌루스 공항에서 바로 코앞에가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그 다음 식사 조식이 너무 잘 나와서 든든하게 먹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침에 출발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틀째 숙박할 틸토 호텔에 와 있습니다. 이 틸토 호텔은 이 주변에 새벽의 문이라든지 많은 관광지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숙박지를 정했는데, 말하자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아마 거의 중심지에 있는 호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우리가 사진으로 봐왔던 그 경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리투아니아에 와 보니까 미세먼지 없고 청명한 날씨에 한국에서 올 때는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져온 옷이 반절은 필요가 없는 옷이라는 것이 현지에 와 보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하나 먹는 것도 물론 이제 뭐 한국식으로 먹지는 못하지만 전부 양식인데 이 과일들을 점점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는 모기가 워낙 강하고 많다는 거. 한국에서는 이런 날씨는 아직은 모기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모기가 너무 많고 그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좀 모기하고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뭐 어쩔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첫째가 미세먼지가 전혀 없다는 것, 이거 하나는 참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어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원 정도. 이 유로는 4.8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6,500원 정도인데 밥이 나오고 맛이 괜찮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음식이 조금 싼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리투아니아인데 라트비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음식이 조금 많이 쌉니다. 지금 있는 곳은 카우나스 성. 오늘 한 60km 달려가지고 카우나스까지 왔는데 카우나스는 참 예쁘군요. 현재 뒤에 있는 건물은
카우나스 구 시청사 건물이고 광장입니다. 이게 지금 카우나스는 리투아니아의 제2 수도라고 보면 되죠. 빌리우스가 그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수도가 빌리우스고, 그 다음에 제2 수도가 이쪽 카우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우나스는 상당히 또 매력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카우나스를 벗어나서 케다이네이로 지금 이동 중에 우리 저 인솔자 번장님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식사할 수 있는, 이동 중에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많고, 계속 여기서 과일을 지금 사서 섭취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5월 29일 케다이데인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오늘 묵을 호텔 숙소입니다. 예.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그냥 그 전 일정 제일 좋은 것은 아마 식사인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평소에 뭐 빵이나 이런 뭐 종류, 뭐 고기 종류는 이제 절대 먹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먹어보는데도 부담감이 전혀 없이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스버너하고 이런 걸, 그 장비들을 한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내식하고 사먹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샤울라이에 지금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행들을 좀 기다리느라고 여기서 잠깐 쉬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뭐 돈을 받지 않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도 만나고, 처음으로 동양에 있는 한국 학생을 만난, 동양인들도 보기도 처음 봤지만 한국 학생들을 만났는데, 여기는 물가가 싸고, 아직도 한국인들이 여기는 그렇게 접하지 않는 곳이라고 교환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직접 여행하면서 느낀 점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라트비아 국경을 넘습니다. 샤울라이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캠핑장으로 도착한 다음에 하루를 숙박한 다음에 내일은 이제 리투아니아를 떠나서 라트비아로 진입합니다. 라트비아 리가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리투아니아를 건너오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조금만 더 가면은 십자가의 언덕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캠핑을 하고 내일 또 출발합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한국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건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관광지를 보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자연을 보고 싶어서 이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이 자전거 여행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힘든데 유럽을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움직이냐고 하는데, 아니 자전거니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 다음에 자전거로 돌면 금세 그 유명 관광지를 다 돌 수 있는 이런 이점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이점들, 물론 패키지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을 접한 관광,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해먹는데요? 십자가의 언덕에 와 있습니다. Hill of Cross. 십자가의 언덕. 샤올라이에서 조금 지나 위로 올라가면서 리가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십자가의 언덕이 있는데, 샤올라이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지금 눈달래성까지 왔습니다. 60km가 좀 넘는 것 같은데 눈달래성에 왔는데 오늘 숙박지는 여기서 한 또 20km 정도로 가야 되는 경우이고, 눈달래성입니다.
però quello sa, sarebbe pensare che loro sono, questa ci dovrebbero regalare invece...오늘 60km 정도를 달려서 눈달래성으로 왔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져서 한 팀은 이쪽으로 오면 너무 좀 먼 거리라고 해서 한 팀은 그냥 가고 지나가고, 저는 팀장님하고 세 명이서 이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오늘 눈달래성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그게 성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감흥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러네요. 왠지는 잘 모르겠고. 눈달래성에서 리가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가다가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 한 잔씩 지금 마시고 또 갑니다. 리가 중심지에 와 있습니다. 리가 시내를 보기 위해서, 리가 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 명만 따로 나와서 돌아봅니다. 라트비아 리가 지금 중심지를 관광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교라고 합니다. 정교.
6월 3일 리가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식사, 점심 식사를 하려고 와있습니다. 레스토랑 이쪽은 참 아름답네요. 그런 것 같아. 고속도로인데도 여기는 통행이 있게 됩니다. 주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통과하는 걸 보고 불을 안 하면 너무 뜨거워요. 시골다로 가고 있습니다. 리가를 출발해서 시골다로. 오늘은 호텔 산타에서 하루를 묵을 예정이고, 오늘 거리는 60km입니다. 지금 내, 아, 여기 와서 처음으로 LP판을 보네. 오호, LP판을 여기서 보다니. 호텔에서 바라본 전경. 발트에서 산 라면은 어떤 맛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6월 5일
11일째 산타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보이는 풍경을 한번 담아 봅니다. 그 강가가 있고 호젓한 호수 옆에 있는 호텔인데 굉장히 그 한적하고 조용해서 좋습니다. 어떻게 정원이 저렇게 꾸며져 있을까?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아무튼 저렇게 조용한 곳. 하여간 넉넉합니다. 땅이 완전히 그 평야지대라 산도 없고 고도가 굉장히 높낮이가 한 많아야 한 100m 정도. 시골다 그 모습입니다. 시골다. 얼른 뜨겁겠다 이제. 옷 벗어야 돼. 내 거 아닌데 말이야. 에? 쉬워서 커피 한 잔 지금. 커피 타임. 바람이 오늘 좀 세네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애기가 둘이나 돼. 우리는 지금 숙소에서 잘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6월 5일 그 캠프장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경으로 한번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건 서양의 그 아주 넓은 초원들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부러운 그런 환경이라고 할까요? 삶의 질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여기가 이거 발트 3국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부러운 거 산이 거의 없으며 산이 없다고 봐야죠. 완전히 그냥 완전 허허벌판에 초원으로 되어 있는 이 넓은 땅, 넓은 초원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수시로 이 풀들을 베어내서 조경 자연 환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부들이 도로가에는 수시로 그 풀을 잡풀들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월 5일 날 지금 캠프장에 와 이제 도착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비도 내리고 날씨가 한 6도, 7도로 급강하하면서 바람이 엄청 불어대니 라이딩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6월 6일 라트비아. 많이 춥다. 그래서 모기가 없어서 좋긴 한데 또한 추위가. 에이 귀찮아. 그냥 더 가.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203km를 갔어. 어이. 짐 싣고. 아니 이 짐 정도나 보다 물도 아까 두 줄인가 이렇게 싣고. 물. 물은 있어야 되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쪽 동네는 얼음을 다 풀이로 주고.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너무 많은 곳. 포장이 이렇게 안 돼 있을 수가. 사회 간접자 부분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피포장도로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포장 사정이 안 좋은지. 타이어가 혹시 찢어질까봐 걱정도 많이 하고 어쨌든 아무 무사하게 오늘 비포장도로 12km로 통과해서 지금 탈린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6일 저녁을 보낼 호텔입니다. 지금 탈린 쪽으로 계속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서 내일이나 국경을 건널 건데 내일은 그 에스토니아 탈린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전표를 보니까 탈린까지는 208km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10km 정도 왔으니까 이제 198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피포장이 워낙 많고 해서 자전거 라이딩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이어 펑크도 많이 났지만 아직 제 에마 그 트랙은 펑크도 나지 않고 로드용 타이어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놈들보다 앞질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프로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미국 횡단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뭐 유럽 뭐 하여간 사막 뭐 이게 전부 다 다녔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데는 이 자전거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네요. 이게 잘 그 트랙이라는 이 자전거가 상당히 그 장수 세계 투어용 자전거인데 이번에 여기 오면서 다시 바이크를 또 하나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자전거이고 이번 투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여행이 이번에 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그 다음 생트베테르부르크, 러시아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또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와보니까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뭐랄까 썩 그 발트 3국이나 발트 3국이 이렇게 뭐 서양과 거의 비슷해서 큰 감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전거로 공식적인 그 거리는 1,300km 정도라고 하지만 자전거 도로로 지금 이렇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약 1,800km를 지금 이동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다른 걸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냐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구글과 함께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일단 작동을 해서 길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는 데는 와이파이 존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고 지금 맵스미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뭐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이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맵스미라는 것을 뭐 이전에도 많이 사용했지만 상당히 좋은 앱이라는 걸 여행자들은 다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일행들이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조금 뒤늦은 파트는 좀 뒤로 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라트비아 국경을 넘어서 지금 에스토니아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는 한 70km 정도, 76km인데 지금 국경을 넘어서 탈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라트비아 국경을 넘어서 지금 에스토니아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는 한 70km 정도, 76km인데 지금 국경을 넘어서 탈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예.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부품이 여기에서 발견을 하고 지금 장착하려고 합니다. 앞에 집까지를 장착하려고. 발길로 세울 때 자꾸 밟아서 줄어들었어. 에스토니아 파르누에 도착해가지고 이 파르누에 도착해가지고 호텔을 찾는데 방이 없어서 지금 여기 다시 이곳까지 와서 이게 파르누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에서 방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번짝이랑. 호텔, 오늘 숙박 호텔 모습입니다. 8일 아침 식사를 지금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100km 정도 리투아니아에서 라트비아를 거쳐서 지금 탈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세탁하는 중. 세탁기로 좀 세탁하는 중. 어. That is a dryer, so you can. Okay.